야, 내가 너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. 야, 너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진짜 큰일 날 뻔했지 않냐? 얘가 지금 이래도 잘 나갔었어요. 야, 이게 부동산보다는 좀 낫냐? 그냥 뭐 일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쉬고 사는 게 뭐 그렇지 뭐. 근데 뭐 변하질 않냐? 야, 강냉이 뒤질래? 뭐 잠깐만요. 울산에서 오신 참가번호 20번 김낙균님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. 네,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이번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. 참가번호 21번 서울에서 오신 신비의 박스맨을 소개하겠습니다. 요즘 이 곡이 아주 대세죠. 이 노래가 나온 이후에 치킨 주문이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오늘 저녁은 치킨 고! 자,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뜨거운 박수 주세요! 박스맨의 오쇼 치고! 진짜 가수 해볼 생각 없어? 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못해요. 너 무대에 공포증 있는 거야? 수고해.